오늘은 2월 3일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나무가 그렇게 그 전날에는 잎사귀가 풍성했던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도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의 이 말을 믿음으로 답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나무가 마른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말라서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믿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역사를 이룬다.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을 갖고 살라. 불가능해 보여도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을 믿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단 한마디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의 그 말에 믿음으로 답하신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적으로 가능하겠니? 안 되겠지. 그런데 내가 믿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할 때에 산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산이 바다에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정반대에 있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의심.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00%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요만큼의 의심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100% 되리라. 그런데 내 삶에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요만큼의 의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싹 터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역사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뭐예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받은 것으로 믿은 사람에게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는 모든 신앙인이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받은 줄로 믿은 사람은요. 문제가 여전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도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원망불평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한 시간씩 기도하고 두 시간씩 기도하고 세 시간씩 기도해도 그 다음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믿음은 있죠. 어떤 믿음? 약 70%? 약 80% 정도의 믿음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에요. 100%의 믿음은 뭐냐면 내 문제가 여전하고 점점 심각해져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100%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소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 의심에 대한 얘기 하시다가 용서에 대한 얘기 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용서하라. 왜?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과 기도와 믿음과 용서는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싹 터요. 미움이 싹 트면 사람이 볼 때마다 미워하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저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너도 용서하는 게 당연하잖아. 용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응답 안 준다는 소리예요. 혹시 형제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용서하시고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부터 해결하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불편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